자궁경부염증은 질에서 자궁으로 이어지는 자궁경부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궁경부염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은 다양하지만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는 클라미디아나 임균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20대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염증은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방치할 경우에 자궁 내막염이나 골반염, 난소 난관염 등으로 진행돼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